지금은 7시 36분입니다. 오늘은 개강하고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인데 저 이번에 스케줄이 월요일이 제일 바빠요. 하, 정말 월요일 너무 싫다. 어떡하면 좋지? 헤라 블랙 쿠션?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갈 때는 빠르게 바를 수 있는 쿠션이 짱이죠. 피부 표현 마음에 들어. 살짝 가을 느낌하게 오늘 하고 싶군요. 스킨푸드 리벤치크 무화과. 그래도 성숙해지니까 이렇게 약간 누드 톤의 그런 블러셔나 립도 이제 찾게 되는 것 같고 거의 다 쓰는 두세번. 쿨 쉐딩은 진짜 다 좋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쓰고 나면 가루가 막 부스러지기 시작해요. 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쉐딩도 진짜 안 하고 다녔네요. 근데 정말 화장 안 하고 다녀도 전혀 상관없어요. 학교 갈때 화장을 해야 하냐 막 그런 걸 물어보신다면 절대 노예요. 그냥 마음대로 다닙니다. 진짜 생얼로 다니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화장하고 다니는 것도 되게 자유고요. 뭐라 해야 될지 춘장 립? 그런 블랙 립 같은 거 바르고 오시는 분도 봤어요. 저도 그 블랙 립을 보고서 든 생각이 와 멋있다. 걸크러쉬 막 이런 느낌이지. 혼자 튀는 것 같아 뭐 이러거나 화장 안 했다고 왜 화장 안 하고 다니지? 이러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이메이크업은 팔레트를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팔레트가 이런 식으로 좀 조합이 알아서 잘돼 있으니까 골라 쓰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대학 생활이나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담을 수 있는 건 담아 오겠습니다. 근데 워낙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지금 외부인 출입해가지고 무단으로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해가는 거에 좀 민감한 상태여서 찍을 수 있는 거면은 찍어보겠습니다. 저희 찍힌 사진이 막 중국 외부 사이트에서 돌아다닌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찍히기 싫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동의도 없이 그냥 내 사진이 어디 다른 데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나 진짜 무슨 생각으로 21학점을 신청을 한 거지? 아니야, 그래도 제가 살아남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캣본디 롤리타 2 이거랑 헤일리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거 바르고 영상 찍었을 때꽤 인기가 좋았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누드 톤의 립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이렇게 좀 픽싱이 된 다음에 안 찍혀 나와가지고 좋은 것 같고요. 안쪽에다가 살짝 맥에 메이큐마인 발라줄게요. 약간 요런 말린 장미빛? 되게 짙은 컬러예요. 이거를 살짝만 양 조절 되게 잘해줘야 합니다. 광대 위쪽으로 이렇게 얹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폰 쓰시는 분들 여기 앞에 바탕화면에 이렇게 해서 카카오 지하철 내 위젯이 있어요. 다음 열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그런 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약간 전력 질주를 할 거냐 아니면 포기하고 다음 열차를 탈 거냐 이런 게 정해지는 편이에요. 이 끊긴 뿌리들 그리고 앞머리만 말아주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원래 새내기 때는 이대 신촌 맛집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시간과 돈이 따라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학교를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고소고소 치킨 마요. 근데 진짜 친절하시더라. 지금은 점심시간. 친구들이 시켜먹어서 저는 그냥 근처 학교 안에 있는 식당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갑니다.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높아요. 힘들어. 우와! 역시 정리가 잘 되어 있군. 별거 없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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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잠깐만, 학교 처음 왔냐고? 아니, 너무 깨끗해서. 오, 야.
완전 정갈하게 해놨다. 깔끔해졌어. 역시 첫 시작은 깔끔하지. 뭐 할 거야?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그거래. 레이저 커팅. 우와. 이게가 물이 필요해? 짱이다. 야, 봉지 맛있다며. 맛있어. 하나 떼서 먹어봐. 이게 딱 진짜 맛있는데, 어? 제 하면 진짜 맛있어. 이게 딱 맛있는데 이게 비주얼이 그렇게 맛있게 안 보이네. 야, 주현, 나 오늘 핸드폰 개통한다. 여기만 있겠어. 나 대충. 짠! 집입니다. 뾰루지는 거 뜯었더니 이렇게 또 빨갛게. 아, 이 뾰루지는 뜯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죠? 저는 뜯었는데 여러분 뜯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갤럭시 노트 8을 득템을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커. 너무 크고 길어. 제 손이 진짜 조그맣거든요? 이렇게 손이 조그만데 여기 다 안 들어가가지고 한 손으로 조작하기도 힘들고 좀 걱정이긴 한데 저는 노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포토샵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약간 세팅도 해놓고 그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내가 과제할 시간이 없어지겠지? 괜찮아. 내일은 공강이니까. 그럼 내일은 제가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빠잉. 안녕. 오늘은 화요일. 지금 시간은 5시 23분입니다. 저녁. 사실 지금 일어난 건 아니고 제가 점심쯤에 일어나서 후딱 밥을 먹고 지금 운동을 갔다 왔어요. 헬스장에 갔다 와서 씻고서 이제 촬영을 할 겁니다. 난 못생겼으니까 일어나서 얘기해야지. 제가 화공강인데 화요일은 밖에 나가지 않는 날이에요. 운동하고 촬영하고 그 일주일 동안 있는 과제들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예상 시간보다 늦춰졌는데 촬영을 하러 가야 해요. 하러 간다기보다는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촬영을 하러 가볼까요? 여긴 제가 촬영하는 공간입니다. 공간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침대 바로 옆이에요. 그럼 저는 촬영을 하고 올게요. 어잉, 촬영이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네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오래 걸려요, 촬영이. 제가 학교 다니면서 너무 안 좋고 살찌는 것들을 많이 먹고 다녀가지고 화요일은 회계의 날이 있거든요. 아보카도 연어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이게 비주얼은 이래 보여도 진짜 맛있어요. 넌 아까 혼자고 먹을 건 잘 들어갔나? 먹어봐는 거야. 현수 먹을 때 친구 같다. 원래 해 먹으면 더운데. 자, 이제 저는 네 과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 9시인데 1시까지 과제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전 지금부터 과제를 다시 해보고 내일 다시 학교에 가도록 해요. 빠잉! 아,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병지다. 이화동산 찍는 거야? 이화동산이야. 잠자리 찍어.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아유, 힘들어라.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어두워라. 불을 켜야겠다. 오면서 계속 자가지고 지금 정신이 되게 말짱해졌어요. 벌써 7시가 다 됐네요. 이제 과제를 조금 하다가 9시쯤에 운동을 갈 생각이에요. 지금 엄청 물광처럼 보이는데 피부가. 미샤 텐션 팩트 그 모이스처를 발랐는데 지금 살짝 꼈네요. 근데 피부를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네. 어, 하늘 너무 예쁘다. 어머. 하늘 색깔 진짜 예쁘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밥을 먹고 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빨리 해야지 편집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오늘 수요일의 기록 끝! 내일 봅시다, 여러분. 이제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태국 쌀국수 전문점? 2시 수업을 갑니다. 2시 수업. 아, 수업 아직 사물함이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학생은 힘들어. 어, 안녕 재원아. 오늘도 7시 도착. 지금 7시니까 8시에 운동을 갔다가 씻고서 10시에 와서 과제를 하다가 1시쯤에 잠들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면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도 뭐 항상 똑같은 일상이니까 여기서 그만하고요. 내일 드디어 금요일!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 빠용! 금요일! 지금 준비를 다 마치긴 했는데 밥을 아직 안 먹었어요. 아, 그냥 시리얼 먹고 가야겠다.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시리얼 먹고 그냥 가겠습니다. 와, 색깔 되게 예쁘다. 마시멜로 들어있나봐. 오! 이거 완전 맛있어요. 언니가 미국에서 가져온 건데 너무 맛있다. 배가 아직 안 부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5분만에 먹었고 이제 나가야 합니다. 오늘 화장이 좀 많이 되어 있죠? 자, 평소에는 렌즈도 별로 안 끼고 화장도 잘 안 하고는 아니지만 조금 하고 다니는데 오늘은 친구 생일이라서 같이 놀려고 해가지고 좀 꾸며봤어요. 그럼 오늘 수업 하나 들으러 학교 가볼까요? 편지를 보내는 걸로 실험을 했더니 6단계만 거치면은 목적지로 전달이 되나? 아, 비싸거든. 대충 6단계만 거치면 다 대충 딱 맛있어. 하모스 인버블티. 아이스 버블티 딸기 요거트 맛입니다. 유니클로 영동이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매진님. 매진님, 매진님. 자, MC를 보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 왜 왔죠? 아, 저희는 지금 JW 엔더슨과 유니클로가 콜라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명동 유니클로 다음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늘 발매일인데 온라인은 8시부터였고 지금 얼굴 매장은 11시부터.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두 개 뭔 차인데? 사이즈가 달라. 다시 대박. 이게 좀 더 약간 뭐? 저는 결국 하나도 안 사고 나왔고요. 이제 실을 사러 갑니다. 어, 실 사러 가는 길을 까먹었어. 저희 과가 항상 사는 실을 파는 그런 곳이 있어요. 회원 지하 쇼핑센터에 여기 있다. 효과 공간.
힘들곤 힘들어. 지금 재료 사고 와가지고 그 재료 놔두고 생일 선물 챙기고 가려고 집에 왔고요. 제 뷰티스타그램을 틈틈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릴 렌즈를 찍었습니다, 지금. 블로그랑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아, 너무 피곤한데 친구 생일 축하해주러 서울대 입구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먹으면 안 될까, 친구야? 마롱 일상 로그 이런 거 아니야? 일상 그거야. 오, 이거 잘 잡혔어. 예, 서비스. 더 놀리겠다, 서비스. 아예 로제야. 컴백홈. 지금 시간은 11시 반이 됐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 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과제가 더 많아지면은 학교에 있겠죠? 지금 시간에도. 아, 힘들다. 그럼 저는 이만 렌즈도 빼고 화장도 지우고서 과제 조금 하다가 잠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꿀같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제 관찰 카메라를 담아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제 생활이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뭐 댓글에다가 또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번 일주일도 진짜 수고 많았고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